어쩌면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 그리 생각하니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 이 계절이 가장 활기차고 설레는 시간일지도요. 올해 그 태풍 때문에 정수하기 젖은데 그렇게 딱 나오네요. 반가운 핫꿀 때문이랍니다. 우리 고운 꿀이 예. 맛있어요? 맛있죠. 만나게 달고 만나요. 만나요. 쌀쌀한 바람 불어와도 이 맛 볼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죠? 그 구운 골이 진짜로 맛있어요. 이 계절 여기 살아서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대박인데? 봐봐 이쪽 봐봐 아빠 집 있는 쪽에. 와 대박! 설레이는 그대야. 그러니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함께 행복할 것. 자 아빠 나오시고 하나 둘 셋. 고신의 상대를 불러 모은 그곳으로 겨울 마중 갑니다. 우리나라 남쪽 끝 고흥반도에서도 내륙 끝자락에 있는 이끝 마을. 이른 아침 고광남 고경태 씨 부자가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 작업선을 네네. 바다에다 놓으려고 작업선을 예인하고 갑니다. 아 예인하려고? 예. 얼마 전 굴 채취를 시작했다는데요. 채취와 운반에 필요한 작업선을 이끌고 굴 양식장으로 가는 길. 오늘은 아버지가 바닷길을 엽니다. 27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79입니다. 52년 됐죠. 고흥에서 두 번째로 굴 양식을 시작했다는 아버지. 바다가 평생의 일터였답니다. 이제는 아들이 이 터전을 물려받아 굴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못해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곳이 부자의 굴밭. 양식장 규모만 대략 15만 제곱미터로 이 바다 아래 굴이 자라고 있답니다. 굴 채취를 위해서는 먼저 굴이 달려있는 원줄을 끌어올려야 한다는데요. 원줄을 작업선의 기계와 잘 연결하는 것이 관건. 위험하고 까다로운 작업이라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답니다. 됐어. 내가 딱 대면은 저 줄이 올라오면 작업을 할까? 네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 이게. 이제 더구나 오늘 그 동풍이 심하게 보니까. 바닷바람도 만만치 않은 날. 그런데 작업선을 종횡무진하는 이 앳된 청년은 누굴까요? 스톱! 뭐든 똑소리 나게 한다는 이 집 딸이랍니다. 해야 할 일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 척척 해내는데요. 저 27살 평생 굴집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굴하고 계시던데. 그래? 네. 빵집 딸내미였으면 빵 만드는 걸 배웠겠죠? 이미 독립해서 제 인생 야무지게 살고 있지만 1년 중 가장 바쁜 철이 됐으니 이일손 보탠답니다. 대를 이어 물려받은 부지런함이 어디 갈까요? 이렇게 굴 채취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굴이 달린 줄이 서서히 올라오는데요. 덩어리로 엉켜서 올라오는 굴. 굴이 매달려 있는 줄을 일일이 잘라주느라 또 한 번 손길이 바빠집니다. 2년 됐습니다. 2년? 예. 가리비값, 가리비값에다가 뽀다, 자연 뽀다를 붙여와요. 걸어서 키우는 것은 수화식이라 그러거든요. 수화식 방법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못했을 일. 아들은 그렇게 바다에서 사는 법을 익혔답니다. 욕을 한다 하시겠어요? 몸 상할까 이젠 바다에 나오시지 말라는 아들의 만류에도 묵묵히 손을 움직이는 아버지.
평생 몸에 밴 부지런함으로 가족들 건사했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는 아들을 돕고 싶은 거랍니다.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할만해요. 할만하세요? 아, 친구들이 이 바다에 나가지 마라 그런디 내가 억지로 나와요. 그러세요?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줄에서 분리된 굴은 바닷물을 끌어올려 1차 세척을 해준답니다. 굴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건데요. 세척을 마친 굴은 포대 안에 차곡차곡 담기고 무트로 갈 준비를 합니다. 지금은 기계 도움으로 수월해졌지만 예전엔 모든 작업을 다 사람 손으로 해야 했으니 굴 양식도 녹록지 않았겠죠? 이렇듯 달라진 작업 풍경에 궁금한 게 많은 한 사람. 근데 아빠 나 궁금한 거 이거 왜 자꾸 떨어져 얘만? 거슬려서? 그래야 빠져나가지. 아. 많이. 아, 아이고 자꾸 텅텅 하고. 경태 씨네 다섯 아이 중 둘째인 딸은 호기심 대장. 오늘은 굴 채취 기계가 궁금한 모양입니다. 여기 밖에 있어라. 이게 안 보였어. 그래서 이게 레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하나. 뭐가 이렇게 궁금하세요? 그 원래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아빠한테 맨날 물어봐요. 세상이 궁금할 27살이어가지고 덜 배워가지고 아직. 나가 이제. 우리 손자들 중에 이 손녀딸 제일 예뻐해요. 제일 야물고 우리 손녀딸의 장기는 9시 반. 우그로 오빠는 제끼고 나머지 동생들 3명은 지가 꽉 잡고 있죠. 완전 대장이. 지휘자, 지휘자 그 정도. 이렇게 배로 들어가도 안 걸려요? 지금의 손녀 나이 때 시작한 굴양식. 그때는 몰랐답니다. 내가 지켜야 했던 가족이 나를 지키는 날이 오리란 걸요. 걸음마 겨우 뛰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자라 할아버지 곁을 지키는지. 이럴 땐 세월이 빠른 것도 야속하지 않답니다. 바다에서 채취한 굴은 작업장으로 옮깁니다. 이곳에서 추가 세척과 손질을 거친다는데요. 덩어리로 붙어있는 굴을 분리하고 굴 껍데기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손질이 끝나면 껍데기째 판매가 된답니다. 갑굴입니다. V형 굴. 당일 채취해서 당일 작업해서 보내드리면 내일 소비자들 집에서 바로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굴입니다. 갑굴로도 불리는 석화. 굴은 굽거나 찌면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큰 굴을 골라 전국으로 배송한다죠. 나머지 굴은 손으로 일일이 껍데기를 깐답니다. 김장용 굴이나 생굴로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굴 까는 작업이 더 바빠지면 이끝 마을 어머님들 총출동하신다네요. 우리 고운 굴은요. 담백하고 달고 영양가 높고 맛있죠? 맛나게 달고 맛나요. 맛나요. 이 맛난 굴이 효자랍니다. 자식들 키우고 학교도 보냈으니까요. 속살 한번 뽀얀 올해 햇굴. 한쪽에서는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능숙한 손길로 생굴 포장을 하는 가인 씨. 직장 일보다 더 익숙하지만 꿈 찾아서 떠났답니다. 공장에서 아버지 일을 물려받고 다른 직장을 다니세요. 저 곱게 살고 싶어요. 저는 고상하게 살고 싶어. 아 여기 있으면은 바다 사람이어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인상 쓰고 안 돼 안 돼. 귀한 것 얻기 위해서는 바다에서의 삶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